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권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권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성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평안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오늘 주님과 의로운 동행에 대해서 시편 34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시편인데요. 두 절씩 히브리 알파벳 자음 22자를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2절이죠. 주를 경외함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고 또 의로운 자와 의로운 자의 권한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또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는 구원과 같은 말로 쓰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러면 올바른 일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잘못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올바른 일이 아니라 구원에 목이 마르는 거예요. 올바른 일은 좋은 일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를 받고 구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올바라야 의인이라 소리를 들을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대주의에 빠지면서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자칭의인이 됩니다. 자칭의인. 자칭의인이란 뭐냐면 상대적이에요. 나보다 조금 못한 죄인을 늘 찾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상대적으로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게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공부한다는 게 차별화되고 상대화시킨다는 거잖아요. 비판적인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깨달은 건 뭡니까? 결국 우리 안에 선한 것과 의로움의 근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밖에서 주입된 지식 가지고 이 옳고 정의롭고 올바른 것을 내가 만들어 보려고 생각 속에만 가지고 있었으니 그 배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버리고.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무정하다, 틀렸다,
실망이다, 절망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야 내 안에 아무것도 없었나, 인생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이런 문제에 직면해서 두려움에는 가진 것이 없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촉사고만 한번 나도 우리 몸이 준비가 안 됐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죠? 한번 통 해가지고 몸이 흔들려 버리면 마음도 흔들리고 우리 육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감사하는 일이다 그 말씀을 드렸죠. 많은 분들이 거기에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나를 낮추고 그리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마치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양 생각했던 것, 그건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래 그래 좀 더 잘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높여주신다. 가짜 풍선에다가 태워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분량과 소원으로 우리의 마음을 높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1절에 같이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의 의미는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으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자랑한다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 자신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개념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고 내 마음을 묵상하는 거, 그게 찬양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찬양해도 눈물이 나고, 찬양해도 내 자신이 불쌍해지고, 찬양해도 내 자신이 그 지독한 자기 집착을 표현한다면 찬양이 될 수 없잖아요. 찬양이 에너지가 되어야 하죠. 그건 하나님을 자랑하는 힘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적인 고민이나 갈등이나 이런 모습이 싹 사라져요. 나는 뭔가 힘들고 그리고 마지못해 이렇게 끌려가 있는데 굉장히 빛나고 밝게 그리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멘하고 그런 분들 보면 갑자기 이상해지죠. 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네. 저분 안에 뭐가 있을까?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향해 있는 사람들. 예. 늘 자기 자신에만 빠져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그렇게 간증하고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내 믿음의 자랑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직장생활하면서 왜 저 사람은 나이롱이 아닐까? 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기가 신앙인임을 고백하고 표를 낼까? 토스만 하지 말고요. 누가 좋대요? 뭐 어디 들어가 보세요? 그건 이제 좋긴 한데 토스잖아요. 그죠? 예. 배구에서 언제까지 토스만 할 거예요? 토스에서는 점수가 안 나. 때려야지 스파이크를. 예. 제가 배구에서 싫어하는 게 토스라고 그랬죠. 자기가 할 일을 이렇게 남에게 토스하는 거. 예. 토스하는 거. 그러지 말고 여러분 스파이크를 때리세요.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일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고 자랑해주는 사람들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성경통독 한번 하고 나서요,
1년 지나고 나서요. 이거 한번 해보고 조금 있다가요. 예. 그게 뭐예요? 지평선 신앙이죠.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언제 배가 들어오냐고, 언제 마음이 정리가 되냐고요. 그 지독한 자기사랑이 언제 끝나느냐고요. 지평선 신앙이죠. 그래서 가도 가도 하늘과 땅이 저 끝에는 다 있는 것 같은데, 가도 가도 지구가 둥그니까 한 바퀴를 뺑뺑 돌아도 아르헨티나가 나오지, 지평선은 잡히지가 않는다고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끝! 예, 그때 과거가 바뀌고 미래가 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이 시편에 새구새 써니까 그냥 그저 그런 얘기다. 그저 그런 얘기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시편의 재발견은 여러분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거기엔 맨날 찬양하라, 감사하라. 교회 가니까 찬양돼 있고 성가돼 있고, 그 말이 그 말인가요? 예. 찬양팀이 있고 맨날 그런 거지 뭐. 찬양하면 손 들고, 예, 아프면 내리고, 다 그런 거지 뭐. 화 있을진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그렇게 값싸게 처리해버리는 거. 여러분 식당 가도 그렇게 취급하네요. 메뉴판 보면 가슴이 떨리고, 맨날 순두부 부대찌개, 부대찌개 없나요? 예? 순두부 청국장도 메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눈빛이 반짝반짝반짝 그래요. 보니까 자교적인 사람도 비판적인 사람도 식당 가면 눈빛이 반짝반짝반짝. 또 컨닝도 해. 뭐 먹을 거예요? 나는 오늘은 탕으로 가볼까? 예. 뭐 매끈한 게 없을까요? 예. 그래야 메뉴가 보통 뭐 10가지, 20가지 중에, 그래도 핵심은 결국 10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매번마다 아주 진지하고 생산적인, 창조적인 고민을 하는 거죠. 예. 그걸 보고 지겨워, 이놈은. 그 사람은 뭔가 정서상태가 지금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식욕 앞에서.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인색하게 굴어요, 저는요. That's unfair. 그렇죠? 예. 모르겠어. 오늘은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컨디션을 따져요? 오늘은 피곤하고 오늘은 마음이 그렇고 왜 하나님에게 컨디션을 따지느냐고요. 그죠? 네.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찬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옹호해 드리는 거예요. 옹호해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열 가지 이유. 열 가지 뿐이겠어요? 네. 니들은 뭐를 믿는데? 두 자로 요약하면 은혜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인데, 한번 얘기 들어볼래? 은혜에 대해서. 나의 never ending story 한번 들어볼래? 3박 4일, 9박 10일은 얘기해도 글쎄 내가 다 얘기를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진리게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배운 게 웬수라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네. 교회 안에서도 불안한.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불안한 그 사람을 도대체 어디다 써먹겠어요? 어디다? 네. 어디다 세워놓지도 못해.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교회 안에 교회. 세상 속에 성신소 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 통해서 흘러가는 오늘 말씀 얘기하는 의인은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를 기뻐 찾으신대요. 왜 그럴까요? 걔가 열쇠 갖고 있기 때문이죠. 걔가 스위치 올려야 불이 다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먼저 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려움 당하면 누구 통해서 연락하라 그럴까요? 저요, 저요, 저요. 세상에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찾을 데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인을 찾으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사시켜주고 전달해 줄 사람 찾는 거예요. 정보 틀리지 않고 얘기 들으면 바로 전할 사람. 제가 우리 김재희 목사님한테 가서 저거 이렇게 하면, 아, 예, 목사님. 그러면 지금 해요. 그러면, 네, 지금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늦어요. 안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일 속에 파묻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바로 해야죠.
결단은 바로 하고요. 오늘 아침에는 고백, 저녁에는 감사이고 오늘 말씀 올리기를 하면 올리고요. 요즘 제가 제일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예, 아침 먹기 전까지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눔 올린 거 다 읽어봐야 되니까. 읽어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깨달음과 결단들 그 읽어보는 게 너무나 좋은데 예, 그 몇십 개를 아침 먹기 전에 벌써 몇십 개가 올라오잖아요. 예, 그 몇십 개 읽어보는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 나눔들을 이렇게 읽어보는 기쁨이 있고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표제어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위험을 피해서 갓왕, 블레셋 갓왕 아기스에게 피난을 가죠. 근데 왜 아기스가 아니고 아비멜렉일까?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마치 바로 파라오처럼 왕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기스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자, 장차 이스라엘의 희망이 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친구가 여기에 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피신처를 찾아서 간 다윗에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예. 제가 한국에 가면 뭐 어쩌다가 이제 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런데 좀 큰 교회 가서 설교하면 뭐 CTS나 이런 데 이제 방송이 나가요. 그런데 뭐 제가 게스트로 설교하고 그러니까 뭐 그 메인 시간에는 잘 안 나오죠. 뭐 새벽 같은 데 나오고 그죠? 한밤중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그 CBMC 모임에 가서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가니까 어떤 회원이 저보고 아 목사님 텔레비에서 봤어요. 텔레비요? 제가 나온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어디 설교? 아 제가 어디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야 무서운 세상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설교가 언제 뭐 저녁 8시쯤 나왔나요? 아니요 새벽에 나왔어요. 이야 무서워서 제가 평천 세종원교회 가서 주일날 하루 종일 한번 설교를 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양 그 평천 내거리에 평천 세종원교회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거기서 오신 분도 있고 가서도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위가 목회를 이어받았다고 또 딴 교회로 가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거기서 했는데 거기가 뭐 어쨌든 한 1, 2만 명 되는 교회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거기서 하루 동안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근방에서 묵었으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요 그 아울렛이 또 있어요. 아울렛들이 쭉 있어서 거기서 가면 뭐 제가 뭐 구두를 사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걸 하나 사든지 이제 종종 가거든요. 평촌 아울렛에.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운신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다 교인 같아가지고 교인 같아가지고 운신을 못하겠어. 굉장히 조신하게 다 했습니다. 누가 다 알아볼 것 같아서.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예, 제가 1부부터 그때 5분가 6부까지 하루 종일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디선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알아본 거예요. 다윗도. 예, 몰락해가지고 비참하게 하고 다니니까 아무도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다윗 금방 알아봤어요. 네. 독일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적에 네. 한국하고 어디 토고하고 붙었죠. 네. 여기 그 경기장에서 그때 갔더니 연예인들이 몇 명 왔더라고요. 저는 뭐
보지도 못한 족보도 없었던 연예인 같은데 젊은 세대들은 이제 잘 아니까 몇 명이 왔는데 막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사진 찍고 뭐 다 그래. 저는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오다가 또 만났네. 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갔더니 그 사람이 저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누군데 나를 모르지? 그런 느낌이에요. 다윗을 알아보고 그리고 다윗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체포와 그리고 사형을 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다윗이 미친 척을 하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광인의 영례를 해요. 참 여러 가지 하죠. 다윗이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희망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하는 그 이상한 장면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멀어지면요 우리는 그렇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 아기스가 불쾌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 자를 내게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불쾌히 여겨요. 그러면서 네 쫓아버립니다.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서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네 쫓아버리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그리고 자신의 공고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수치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너무나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동굴을 찾아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아뢰었던 거죠. 그때 그에게 권고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게 이제 광야에서 다윗이 거두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400명, 600명까지 모여드는데 그들이 다 오갈 곳이 없고 그리고 마음이 권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권고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겪는 이 고통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답이 없습니다. 고통에는 답이 없어요. 노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이 굉장히 많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고통은 95%가 자초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일하다가 뭐가 꼬이고 사업하다가 뭐가 할 적에 여러분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있죠? 여러분이 판단의 주체였는데 기대를 잘못했던 거, 그 다음에 누구를 잘못 믿었던 거, 거래를 잘못했던 거, 그리고 뭔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밟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자책처럼 자식을 키우면서도 여러분 자책이 없어요? 있지요? 네.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누가 그때 한 번만 그렇게 했더라면 이라는 자책이 끝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건데 고통은 그래서 대부분 자초한 건데 그런데 의인의 고통이라는 건 뭘까? 의인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 그랬는데 의인의 고통이란 뭘까? 그 고통이 결국은요 의인의 고통이건 뭐든 나의 죄가 나의 잘못이 그 가운데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하나님 안에 이미 접수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많은 고통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접수해놓고 계셨다가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접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으로 의인이 되는 것처럼 구원의 의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도 의로운 고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고통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면 의인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인의 고통을 내가 구원하고 봐주는 바로 그 사람의 문제로 받아들여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도 같이 갖고 나가야 돼. 같이. 안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부인하고 아무리 낙심하고 몰락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문자가 가서 수염에다 침을 넣고 미친 척을 해가지고 아,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자를 데려왔느냐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냐고요. 예. 그런데 그가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 권고한 자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해 주시죠. 용납해 주시면서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도 함께 받아 주시는 거죠. 안 그러면 병되는 거예요. 이제요. 병되는 거예요. 마음에 병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겠죠. 네. 그리고 잠수 타겠죠. 여러분. 네? 여기 잠수부들 계세요? 안 계세요? 여기 남 분 없나요? 네. 집에 계신 분들 중에 있어요. 잠수부들. 네. 틈만 나면 잠수하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셨다. 아,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내가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예.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러니까 수줍어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자신의 수치감이 많다고 수치감이 예, 지난 일들에 대해서 수치감이 많아요. 그래서 혼잣말이 많았던 거죠. 혼잣말이 예, 자꾸 지난 일들이 복기가 되니까 예, 혼잣말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수치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 부끄러운 수치를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침을 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는 게 그게 어떻게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그가 침 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뺨을 맞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치유가 일어난다. 그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는다. 채찍 맞는 동안 내가 막 나아버려요. 왜냐하면 그 채찍 맞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운 고통으로 접수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 수치가 하나님 앞에서 보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언폐하다 그러겠죠. 니들은 고통을 당해도 그게 좋으니? 그렇다고요. 그게 영적 원리라고요. 영적 원리라고. 네. 부모가 가난을 잘 견디면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니까 아픔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오늘 말씀에 위로가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잘한 거 있냐고요? 아니요, 잘못한 게 천지죠.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목록 안에 이미 다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상하시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 차리고 감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의 사람이 되면 그건 설 자리가 없어. 그 대신에 다 토설해야 돼. 하나님, 이거 제 정형 맞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거짓말한 거 맞아요. 하나님, 제가 게으른 거 맞아요. 그러나 자기 학대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 하고 주님 앞에 얘기하면 주님이 너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리로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젊은 사자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여러분, 사자가 맹수지만요. 사자가 또 먹을 거 못 찾고 굶주린 거면 되게 불쌍해요. 왜냐하면 다 열락망이 있거든요, 사자가. 근데 젊은 사자, 애가
자기가 나가면 다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동물의 왕국 이 정글의 세계가 그렇지가 않아요. 벌써 다 살궁리 다 하고 있거든요. 사슴들은 사슴들에게 예, 버팔로는 버팔로에 다 연락이 가 있어요. 야, 젊은 애 제가 못 모르고 하나 떴는데 다 피해라. 왜 이렇게 오늘 내가 먹이를 못 찾지? 그러니까 너 떴다고 다 소문났어 짜샤. 그래서 지금 다 이게 다 피해가지고 있다고. 동일 돌아다니는데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에,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고통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었을지라도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네. 여러분이 그런 말 좋아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 그게 뭔 줄 아세요? 내 문제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제가 이런 말씀 어지간해서 안 해요. 왜냐하면 게을러지니까. 그런데 우리 특세 3주 차에는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 생명을 사랑하라. 예. 생명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연수를 사랑하는, 장수하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오래 살 생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한 개도 기뻐하시지 않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치 생에 집착이 있고 욕심 많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장수하기를 사랑, 장수하기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래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죠. 물론 부르시면 순종하고 바로 가시고요. 예. 근데 안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꾸 히스기야처럼 해야 될 일을 자꾸 들이대세요. 오, 하나님 근데요 부르시면 가야죠. 근데요 제가 지금 이것도 좀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요. 예. 하나님하고 딜을 하시면 하나님은 예, 연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염세적이 되는 거예요. 센티멘트 오늘 오셨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오시나요? 50이 되니까 센티멘탈이지네요. 아, 그럼 70된 분 어떡하라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 생명을 사모하고 또 여러분의 세월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은 그런 얘기 못해요. 예, 부끄러워서 얘기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 말 나오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도 그 얘기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수치와 두려움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갖 두려움에서 그를 벗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자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수치와 고통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풀어놓으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의 고통으로 착각하시고 좋은 말로 표현해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죠? 부모 좋은 게 뭡니까? 내가 잘못해서 아픈데도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거 얼마나 아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고 보면 지가 다 잘못한 건데
근데 부모한테 가서 호소하니까 위로해 주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좋은 게 뭐예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수치가 갑자기 주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